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공신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법만큼은 감히 최고라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장관상을 받은 곳, 중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각국에 공부법을 수출한 곳,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책도 있죠. 수년간 공부법 베스트셀러 1위, 학생이었던 멘티들이 다시 멘토가 되고, 이 수천 명의 멘토들의 검증된 데이터가 축적된 곳, 드라마, 예능, 다큐, 수많은 방송과 언론 보도, 그리고 활동 자체가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곳. 여러분 공신 말고 있습니까? 공신 말고 있냐 말입니다. 이 공신이 시작되고 대한민국에는 공부법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이 땅에서 공신을 빼고 공부법을 이야기하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미 공신의 공부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신은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육업체 선생님들까지도 공부법을 교육하고 있어요. 공신이란 말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처음 공신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신뢰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공신 공부법만이 가진 굉장한 경쟁력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심입니다. 공신은 소외계층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교육봉사 동아리로 시작됐습니다. 이 수많은 학생들, 어려움에 처해서 꿈조차 꾸지 못한 이 학생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시작한 일도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학습 전략에 대한 모든 결과들을 그야말로 긁어모으고 이걸 분석하고 적용시키고 개선해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진심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성공했어요. 지금도 공신의 공부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성적을 바꿔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이뤄주게 만들 겁니다. 공신의 공부법이 비단 입시나 시험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공신닷컴의 수강생 중에 성인들이 절반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순이 다 된 할머니도 강의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꿈을 위해서 어떤 분야가 됐던 효과적으로 배워나가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뿌듯함과 행복을 찾게 되는 것, 이 소중한 삶을 알차게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신의 공부법이자 멘토링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